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복종하여 주님 앞에 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심령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바라옵기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당신의 은혜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음향과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이 고백으로 아버지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영광 영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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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 기대하시죠? 네. 또 음향이 언제 이룩질지 몰라요. 네. 상관없이 저희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셨네. 아들의 옷 입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Thank you.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저희가 정말 지독하리만큼 잔인하게 정기 예배를 주일 저녁 7시로 잡았던 것은 야 진짜 독하다 다이세였어요. 진짜 어떻게 주일 저녁 7시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주일 예배를 섬기시거나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끝나고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그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대로 그냥 소진한 채로 물론 교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시지만 정말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살아나는 자리에서 좀 회복되시고 일주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한 주가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이 우리의 무너져 있었던 빠져 있었던 힘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실 주님을 함께 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제 공연 예배를 준비하던 우리 지체들이 사실 전부 다 목 감기와 몸상 감기로 오늘 저녁 예배를 하냐 마냐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상관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선 그 모습이 제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뭘 뭐 찢어지든 뭐 삑사리 나든 그냥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순종을 한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우리 하나님이 저는 그런 순종에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이제 어떤 여러분의 걸음과 순종 걸음 안에서 막 삑사리도 나고 막 삐끗도 하고 막 흔들려도 하나님 저 그래도 오늘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볼래요. 주님 말씀이 나 그렇게라도 한번 몸부림쳐보고 싶어요 하는 그 걸음으로 순종한 걸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순종에 대한 원리를 배울 때요 저 진짜 완전 정말 이단아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이런 놈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단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이름 이따구로 지어놓으신 거 보니까 집안 분위기 짐작하시죠. 저희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선교사인데 대부분 다 그냥 선교사로 순탄하게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저만 뻑였어요. 저만 버티고 마지막까지 막 거의 안 가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마지막에 걸려들었는데 제가 이 순종에 대한 영역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격도 그렇고 이게 뭔가 선교사라고 하기에는 뭔가 되게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10년 동안 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완전 초전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너덜너덜 털려서 제가 이제 거의 쫓겨나듯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고 야 10년 동안 하고 나서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으면 이 도장을 받았으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뭘 한들 뭐라도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제 차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도전을 해주셨어요. 너 그러면 한번 좀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뭐 이런 공부라도 좀 해볼래 고민하셨는데 제가 단호하게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실패한 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서 또 뭔가를 하다가 실패하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노후 거절을 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순종이란 걸 해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관심 1도 없는데 일단 순종이 뭔지를 좀 배운다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 공부 스타일이 앉아서 배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희 이제 저를 가르쳐주셨던 교수님이 어느 정도의 학자이신데 손가락 안에 드는 학자셨어요. 근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뭐랄까 어떻게 푸시냐면 전 놀아야 되거든요. 뛰놀아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성향이고 막 뭔가 부딪히고 막 땀을 흘리고 막 이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그분은 앉아서 책을 읽고 단어 하나 가지고 막 몇십 시간을 연구하는 걸로 막 스트레스가 해소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완전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완전 그래갖고 이게 1년 동안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수업을 했어요. 주일까지. 주일 예배 딱 끝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11시 저녁 11시에 수업이 끝나고요. 새벽 5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이거 1년 동안 히브리어고 헬라어인데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토끼려고 도망가려고 제가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짐을 싸갖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대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몸부림치고 별짓 다 하다가 어떻게든 붙들려가지고 1년을 정말 그냥 이약 물고 버텼어요.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이게 무슨 순종인가. 순종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난 진짜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배우고 1년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수료식 날 수료인데 무슨 제가 수료겠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식 날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축하해주고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는요, 저는 뭐 제가 잘했다고 1년 동안 잘했다고 내가 진짜 말 못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1년을 견뎠던 이유가 하나 있다면 아버지랑 한 약속 지키려고 거기 있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야, 그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 이렇게 반응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눈물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니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규야 순종해줘서 고맙다. 저는 이게 순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기쁨으로 해야지. 기왕 할 거면 말씀으로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즐겁게 해야지 막 죽지 못해 가는 게 무슨 순종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놓고도 성에 안 차는 순종을 해놓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잖아요. 해놓고서. 저는 이것 때문에 괴로웠단 말이에요. 난 성품도 인격도 뭐 하나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뜸 저한테 그런 꼬라지로 있는 저에게 순종해줘서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에 한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두 형제가 나옵니다. 두 형제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막내였죠. 둘째이긴 한데 개념이 없었어요. 막내는 일단 존재적으로 개념이 없어요. 그래갖고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했는데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뭔가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을 해드렸어요.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실제로는 안 갔어요. 확인을 안 할 줄 알았나 봐요 아무래도. 근데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시험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야 너 가서 포도원에 좀 가라 그랬더니 얘는 뭐 가문을 이어받을 뭐 그런 저기도 아니고 장남이 물려받으니까 보통 부담이 전혀 없는 아주 개념 없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 싫어요 안 가요. 안 가 내가 왜 가. 형 보내. 왜 나한테 그래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매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첫째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첫째가 둘째에게 시킵니다. 둘째가 셋째에게 시켜요. 그럼 첫째는 장남이라서 어느 정도 권위가 보장이 되는데 둘째 셋째끼리는 싸워요. 엄마가 누나한테 시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위로 누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그 둘째 누님이 계신데 파워가 강력했어요. 그 누님이 그 밑에 누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떡볶이 싸와 이렇게 싸우면 그 누님이 저에게 이제 심부름을 위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나한테 시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누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내가 사오면 먹지 마.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반격을 합니다. 그럼 내가 사오면 먹지 마.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끌려가긴 하는데 정말 막 하기 싫은 마음이었어요. 정말 둘째 아들은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근데 아 싫어요 안 가요 라고 말은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짜증은 나고 그러니까 신경질 난 채로 포도원에 갔어요. 가기는 가니까 그런 상태로 포도원에 갔으니 곱게 갔겠어요. 가는 내내 신경질 내고 짜증냈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뭐야 이거 막 이래갖고 막 가가지고 포도원에 갔는데 너 뭐야 못생겨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신경질을 잔뜩 내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도착했더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간다고 말했던 첫째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안 간다 말했던 둘째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뭐가 순종이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요 기왕이면 기쁨으로 하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싫지만 내 육체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막 힘겹게 걷긴 걸었으나 둘째 아들이 거기 가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걸로 뭔가 보상을 받을 거라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거기 가라고 했다는 이유 외에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근데 그 이유인데 멋있는 모습은 아니야. 나이스한 모습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있던 것만으로 주님은 순종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그때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런 게 순종이면 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나고 멋있고 나이스하고 의지가 강하고 뭔가 뚜렷한 결단으로 막 멋있게 행진하는 성경 속 인물처럼 살라 그러면 난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성품과 제 인격과 제 의지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제가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였는데 만약 이런 꼬라지라도 힘겹게 가긴 갔으나 그 앞에 선 그 모습을 야 순종해줘서 고맙다. 아들아 순종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종을 깨닫게 해주는데 주님이 1년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저의 어쩌면 불순종, 뭔가 나이스하고 멋있고 제가 잘난 모습으로서 그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어쩌면 형편없는 것 같아 보이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조차도 순종으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물론 다듬어져야죠. 잘못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져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 기억, 내가 넘어지고 형편없었던 것도 같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을 믿는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살펴봐도요, 내 지난 시간 가운데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악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억 속에 자신이 저질렀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들어서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알려주시는 은혜의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을 살펴보는데 사도바울 얘기해서 나 그때 왜 그랬지? 수치스럽고 어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때를 봤더니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제대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실제가 되어주면요 과거에 우리가 잊고 싶고 묻고 싶었던 그 모든 기억들마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은혜의 도구로 다 뒤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함 없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오 오직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는요 우리의 모든 시간 전인격 내가 지금까지 나로서 살아왔었던 시간 플러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가운데 절대 후회함이나 아쉬움으로 남지 않게 하실 분 그때 그러지 말걸 나 그때 왜 그랬지 라고 하는 후회나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단 하나도 후회가 남지 아니하고 영광과 은혜로만 기억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당당하고 누구보다 떳떳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도 어떠한 결정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앞으로 여러분이 성큼성큼 걸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여러분 안에 반드시 짚었어야 하는 영역들을 오늘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이거 반드시 결론 내리고 분명히 도장 찍고 그래야만 펼쳐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기대감이요. 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걷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그런 어쩌면 그냥 덮고 있었던 영역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펼쳐만 놓으시고요.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트라우마.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먼저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면요 조금 상황 설명해드리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어요. 솔로몬 이후로.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차근차근. 근데 이 유대인의 정통 이스라엘의 계보는 남유다가 이어져 왔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어지면서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정통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즉 이름 명분도 안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별로 안 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혼혈 잡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수가성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있는 유대인들도 취급을 안 하는 수가성에서 수가성 사람도 취급을 안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거기서조차 배척을 당하는 여자였죠. 그 여자가 거기서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은 그 수가성을 삥 돌아서 코스를 보통 잡았어요. 거길 안 거쳐가려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거기를 지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만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로 가십니다. 가셔서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는지 제자들 보고 먹을 걸 좀 사오라 그래요. 그리고 보내놓으신 다음에 이 자매님 한 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 자매님이 희한하게 마음이 뭔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요. 자꾸 밀어내요. 뭔가 이 예수님이 다가온 그 자체, 그 상황 자체가 아픈 기억을 건든 것처럼 자꾸 거부감을 느끼면 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처음 보면 좀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냥 떠다 드세요. 그냥 알아서 떠다 드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질문을 하면서 되게 비아냥거리고 굉장히 차갑고 냉담하게 대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응? 기분 나쁘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거기에 맘상하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갈만도 한데 목적 없이 만났다면 아이쿠 건들면 안 되겠다고 지나갈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가 그 뒤에 제가 설교 말씀 이후에 이런 4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말씀으로 또 풀어가시는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거짓말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말씀으로 이어져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의사 병원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병원에 갔을 때 야,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병원에는요 의사가 용해서 가는 거겠죠? 정말 잘 치료해주고 잘 진단해주기 때문에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하고 진찰을 받을 때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을 때 야, 의사 정말 이 의사 정말 신뢰할 만하다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오, 진짜 오, 그러네 이렇게 느낄 그런 체감이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보통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진단해주고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짚어낼 때 있잖아요. 여기 아프셨으면 아마 여기도 아프셨을 텐데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열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아니 코가 막히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었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어. 근데 얘기하면 와, 갑자기 무한 신뢰가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신뢰가 되면. 그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진료를 해주면 그렇게 하란 대로 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신뢰가 될 때는요 그 어떤 내 얼굴색 하나만 보고도 문제나 원인을 금방 짚어낼 때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 여기가 안 좋으면 아마도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내게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되어지면 의사를 자꾸 찾게 되어지고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의사를 또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한신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의사 선생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의사 선생님 뜻에 있으니 오 의사 선생님 날 이끄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한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짚어내고 원인을 진단해내면요 그 의사에 대한 내 몸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온팍 의지하고 온팍 내어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맨날 표면적인 것만 해결해 얘기하는 것 같아. 갑자기 뭔가 관계가 어려워. 사랑해. 알아. 사랑해야 되는 줄 나도. 용서해. 아니 나도 알아, 용서해야 되는 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 사실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무슨 도덕책에 나오는 교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냥 뭔가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내 표면적인 문제들만 거기에 대해서만 진단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고 진짜 본질적인 질문과 고민 앞에 놓여 있을 때 말씀 먼저 안 찾게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표면적인 것만. 아 그거는 말씀 안 읽어서 그래. 아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건 사랑 안 해서 그래. 누구나 해줄 법한 이야기. 그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구라도 해줄 법한 이야기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듣기 시작하면요 이게 자꾸 성경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의사가 신뢰가 안 될 때요. 찝어내는 족족 틀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갔는데 저기 뭐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번 만져볼까요? 그래서 만지는데 여기가 아프죠. 거기 아픈 보통 여기 아픈데요. 이런데 안 아파. 아플 텐데 이렇게 하면 마치 아파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세게 누르니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통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뭔가 억지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점을 보러 가도요. 너 뭐 제 뒤뜰에 뭐 무슨 나무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없는데요. 그때부터 신뢰가 확 가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는 얘기들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믿음직스럽지가 않고요. 첫 번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이. 근데 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이다 보면 의사도 신뢰가 안 되고 그 병원 다시 가겠냐고요. 안 가죠. 제가 진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섬에서 살 때였어요. 시골이었는데 거기 보건소가 있었어요. 섬인데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는 의사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약간 그 대학생들 중에서 그 의대생들 혹은 이제 뭐 한의대 다니는 친구들이 군 복무 대체로 거기 와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거긴 진찰해 줄 때 책을 봐요. 뭐라고요? 무슨 증상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나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 있죠. 근데 한번 진짜 어이없었던 게 뭐였냐면 가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갔어요. 가서 이제 진찰을 받으러 가면 보통 의사는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서 딱 보건소에 들어갔는데 제 표정이 좀 일그러졌는지 많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일 먼저 첫 질문이 어디가 아파요라고 물어야죠. 많이 아파요? 그럼 아파서 왔지 이 양반아. 내가 당신이랑 놀러 왔겠어 내가 여기서? 아니 아프니까 왔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야지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속에서 뭐하는 거야 이 양반 이거. 아니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분명 진료를 받으러 왔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들으러 왔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하려다가도 하고 싶지 않아져요. 괜히 엄한데 건드려서 더 아파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 있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진단을 해주는데 하는 족족 다 틀린 거예요. 막 되게 되도 않는 진찰을 해주고 진단을 해주면 의사에 대한 신뢰가 확 가져요.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뭔가 이상해갖고 가서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바나나 많이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바나나는 원래 하얘 이 양반아. 그게 무슨 진찰이야.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누구나 해줄 법한 이야기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갔는데 대뜸 사랑하래 대뜸 용서하라 그러면 그게 되시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나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성경을 안 찾게 되어진 이유가 이런 부정적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해줄 법한 이야기. 별로 고민도 안 해보고 별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채 그냥 확 성경이 그냥 단순히 딱 답을 그냥 내려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찾아들어오게 되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안 가요. 뭔가 의사가 진찰하고 진료를 할 때도요 반드시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인 문제만 가지고 절대 해결 안 해요. 예를 들면 발목이 부었다 부었으면요 반드시 먼저 엑스레이부터 찍어봐요. 원인이 뭔지 이걸 붓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찰을 먼저 해야지 부었네 살찐 거예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묻는다거나 그냥 부어서 갔는데 붕대만 칭칭 감겨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요. 어떤 의사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게 만든 이런 표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 원인을 먼저 찾아서 해결을 해야 그래야 나머지 부수적인 거니까 붓기는 나중에 그게 가라앉으면 나머지는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건데 붓기 자체, 상처 그 자체, 물집 그 자체만 치료를 해서는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신뢰가 생기지가 않고 그러면 그 병원 다시는 안 찾습니다. 이게 말씀 앞에 대하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태도들이 신뢰가 안 되면 안 찾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해줄 법한 이야기. 발목이 아파요? 그럼 발목이 다쳐서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고 그건 나도 알고 있어서 왔어.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없이 대뜸 믿음으로 살아라 대뜸 사랑해라 대뜸 용서하라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인 증상에 대한 진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시적으로 보이는 증상 그 자체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모습들은 반드시 어떤
어떤 근본적인 원인 안에서 상처가 스크래치가 나 있는 영역이 다시 건드려져서 그런 반응들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건데, 툭 하고 튀어나온 그것 자체만 가지고 진단을 해주면 그 상황에선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번 상황에서 또 그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발목이 다쳐서 절뚝절뚝거리고 근데 붕대만 감으면 지금 잠깐 괜찮아질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게 약해져서 금방 다시 그 부위를 다시 접질린다고요. 마찬가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 증상 자체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본질적인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을 때 현상과 증상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 오래 걸리고 이거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한 사람의 어떤 반응을, 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포기해버리면 말씀으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말씀으로는 내 문제를 절대 해결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자꾸 쌓이게 되어진다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냥 표면적인 증상 자체에 집중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냥 뭔가 반응이 나타나서 데일밴드 붙이듯이 그냥 괜찮아, 잠깐 위로해주고 잠깐 다독여주고 잠깐 토닥여준 다음에 돌려보내면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고요. 다른 곳에서 근본적인 복음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영역에 발목 잡혀서 고생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생뚱맞은 것 같은데 두통의 원인이 코일 수도 있어요. 두통의 원인이 허리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게 나타난 증상이 그거 표면적으로 두통, 그럼 머리 쪽에만 문제가 있나 보다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두통에 찾아온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진통제만 처방받아 먹고 계속 그렇게 되면 이게 만성이 되어버린다고요. 만성. 그냥 해결받을 수 없나 보다. 달고 살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것처럼 생뚱맞아 보이지만 증상과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한 치료와 증상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증상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쳐나가실 때요 이 원인을 찾아내십니다. 원인,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걸 짚어내시지 그냥 표면적으로 괜찮아, 힘들지, 아프지 이런 식으로 안 하세요.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도 정신 차려야 될 땐 매를 드세요. 그게 진짜 근본적인 치료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돌파해야 되는 영역이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거든요. 최고의 의사이신 거예요, 주님은. 그분께 우리를 완전히 내어 맡길만 한데 이걸 설명해 주는 어쩌면 저와 같은,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힘들고 버거울 땐 그냥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집요하게 찾아서 하면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우울한 친구들, 막 이렇게 조금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친구들을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한 번은 제가 하루에 6명 정도를 상담을 하는데 6명 다 우는 거예요. 1시간 이상씩. 그럼 제가 앉아가지고 그냥 일단 시작이 되면 깍티슈를 갖다 놔야 돼요. 그럼 이러면서 이제 한번 깍티슈 뽑아가지고 두면요, 제가 한 6시간을 넘게 그걸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상담이 끝나고 자리에 앉았는데 감정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울한 거예요. 제가 이유 없이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지고, 와 이거 쉽지 않, 그거 제가 되게 오래 갔어요. 한 달 넘게 감정이 아예 안 느껴지는 거예요. 화도 안 나고 뭐 뭔가 어렵지도 않고 그냥 무감정 상태가 되길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주님 앞에서 진짜 계속 나도 말씀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치열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 그냥 넘어갔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 영역이 말씀으로 딱 해결돼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발목을 잡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훈련을 시키다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막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 진짜 짜증나요, 막 어려워요, 막 이렇게 하면요, 제일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꾸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우린 영적인 의미를 갖다 부여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단순한 문제인데 되게 복잡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났어. 먹을 걸 안 남겨준 거야, 내 걸. 그래서 서운해. 근데 서운하다고 말하면 뭔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말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표정이 썩었어요, 어떤 애가. 그래도 왜 이렇게 표정이 썩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랑이 없는 것 같대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항상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과 그 사건이 있었을 거다.
어떤 사건을 마주했는데 사랑이 없다고 느꼈냐 물어보면 그 사건 얘기 안 해요. 없어 보이니까 빙글빙글 돌려요. 빙글빙글. 저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없고요. 그래서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아서 해보려고 해서 잠깐 해봤는데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제가 또 낙심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사랑이 없대요.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가 만약에 방향성을 제시해주면요, 이 사람이 이거 해결되겠어요? 안 되죠. 왜? 난 먹을 거 안 남겨줘서 서운한 거였거든. 이걸 해결 안 하면 그냥 내가 마치 사랑이 없어서 하는 본질적인 고민과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자꾸 묵상하게 되어지면 자꾸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 보고 있다가 야, 너 그냥 그때 먹을 거 안 남겨줘서 서운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하면 격하게 아니래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래요. 자기 먹을 거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그러면서 자꾸 영적인 걸로 끌고 들어가고요. 심지어 싸울 때 성도들끼리 싸움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 성도들끼리 싸울 땐 전신갑주 입고 싸우거든요. 그냥 짜증난다 해. 그냥 어렵다고 하라고 짜증나고 어렵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막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러면서 막 말씀 갖고 싸우니까 도대체 원인이 뭔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만 그 원인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서 막 충돌을 일으키고 싸울 때 희한하게 약간 트러블메이커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사람들하고 관계하면 자꾸 얼마 안 지나서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건 네가 잘못했어, 넌 틀렸어, 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가 관계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 있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이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었던 그 비슷한 상황을 건드려낸 거예요.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기억 속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건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상황 자체가 이 사람이 그 상황을 건드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 느끼던 정서가 이 사람한테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과하게 반응해? 뭘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이런 식으로 과하게 느껴지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해놓고 당황스러워요. 나 왜 그랬지? 나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지?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런 원인들을 자꾸 찾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면 여기서 골마 썩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발목을 잡고 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반복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생활의 영역이나 관계의 문제, 특히 관계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요, 현재의 증상과 현상으로 보면 당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면 떨어져 나가고 다른 사람하고 붙으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괜찮지 않고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치우고 다른 사람하고 나타나면 괜찮아야 되는데 또 나타나. 그러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려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새롭게 발견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부딪힐 일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을 뿐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요, 그 의미, 용어의 의미는요, 과거에 경험했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사람은요, 운전대 잡기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진짜 무서운 경험을 하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애가 확 튀어나왔다거나 갑자기 차 사이에서 확 튀어나왔다거나 뭔가 확 문이 확 열렸다거나 이런 식의 경험을 하면요, 그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애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 공포심이 자꾸 찾아들어와가지고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커버면 진짜 운전부터 붙잡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상처라고 하는 의미의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트라우마트. 트라우마트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마트, 와마트 뭐 이런 마트가 아니고 이번엔 반응이 좋네요. 예전에 했을 때 이거 안 웃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역시 소망함 있으신 분들, 네. 일반적인 의학 용어로는 외상을 뜻하지만요,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긴대요. 기억이 확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하냐? 이 기억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 오늘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무시를 받았던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때의 분노와 감정이 확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경험이요. 제가 중학교 시절 1, 2학년 때 괴롭힘을 좀 당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좀 당했어요. 근데 저희가 남중이었고 여중이 있었는데 남중이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거친지 아무튼 2년 동안 진짜 죽돌 두드려 맞았어요. 정말 제 하루 일과가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올 때 제 피 묻은 셔츠를 빨아갖고 집에 오는 게 일이었을 정도로 입 안이 성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맞다 보니까 진짜 죽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항상 저를 괴롭히던 선배들이 그 여중 앞에만 지나가면 가방을 지우는 거예요. 저에게 가방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저한테 가방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네다섯 개씩 이렇게 들고 여중 앞을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부러 그냥 지네들이 세다는 걸 좀 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자들 앞에서 저한테 모멸감이나 약간 이런 좀 뭐랄까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면요 제가 막 그 눈이 막 돌아갔었어요. 일부러 저러는 건가? 막 일부러 일부러 나한테 저러는 건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지금 센 척하는 거잖아요. 여자애들 앞에서 센 척 이런 상황에 보면 진짜 꼴보기 싫었고요. 남자애들 중에서 여자애들 앞에서 이렇게 센 척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아 비가 와 오빠 갈 거야 오빠 이런 거 많이 하면은 아 꼴보기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당했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상황에 일어났었던 그때의 분노가 막 오늘 다시 막 치밀어 오르는 이런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그래서 트라우마는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대요. 의학적 용어로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가 장기 기억이 된대요. 특징이에요. 트라우마의 예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불안해지거나 심한 감정적 동요를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된 문장으로만 보면요. 큰 사고, 큰 상처, 큰 어려움 여기로만 국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트라우마의 스펙트럼은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 관계의 영역에서 입었었던 기억들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혹은 남자친구로부터 연애할 때 아니면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영역 안에서 기억되어버린 그래서 저장되어서 지나가버린 그 기억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다가 그 비슷한 상황 연출되면 이게 확 선명한 이미지로 떠올라요. 그때 느꼈던 정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확 느낌으로 정서로 찾아 들어오니까 나도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공포나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이면 그래도 일상생활하는데 큰 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한참 폐쇄공포증이 심했었거든요.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니까 계단으로 올라다니면 되잖아요. 네, 지금 많이 좋아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때는 못 탔었어요. 그럼 이제 그냥 계단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만약에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어떤 관계 안에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으면 이게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분명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유 모를 이 감정이 어느 상황만 되면 자꾸 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알긴 알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고생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만약 내게 있는 트라우마가 관계 안에서 일어난 상처 혹은 사랑의 부재 같은 영역이라면요 이건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관계하는데 묻어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트라우마가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돼서 자꾸 나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건 뭐냐 차라리 복음을 모르면 나 어려워 나 그냥 짜증나 나 속상해 이렇게라도 말이라도 하겠는데 왠지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될 거라는 이상한 정서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안 될 것 같고 사랑 못하겠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말씀에 순종 못한 것 같으니까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어려워지니까 복음으로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신앙의 혼란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단순한 이 문제가 제대로 건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를 뒤흔들어 버린다고요. 뭐야 나 예수 믿었고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돼? 왜 이 문제가 계속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복음의 능력이 없나 봐. 에이 복음은 그냥 이상과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건가 봐. 이런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아는데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밖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말씀으로.
사랑하란 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그거. 나도 알고 있다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 반응으로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드러난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문제를 만약에 내버려 두셨더라면 우리의 원인을 거기서 찾으면 됐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이 복음이에요. 이걸 듣고도 안 바뀌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굉장히 세밀하고요. 구체적이에요. 존재의 문제로 인하여 생겨난 부수적인 문제들, 즉 죄인으로 살던 삶에서부터 남게 된 트라우마, 좋지 않은 기억들,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습관에 그냥 있는 대로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여기가 십자가고 여기가 세상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른 채로 이런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막 달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전력질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눈치 봐가면서 가도 되나? 이러면서 여기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슬금슬금 가고 있었는데 충격, 어떤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도 있다, 의의 길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오, 그럼 이 길만 여기밖에 없어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설 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원래는 길이 아예 없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방향을 확 틀어서 이제는 걸어가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대. 깨달아서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요만큼 걸어오다가 방향을 틀었으니 난 지금 어디에 더 가까워요? 세상이 더 가깝죠. 내 느낌, 정서, 생각, 가치, 습관, 여기가 뭐에 더 익숙하게 반응하냐? 세상에 더 가까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익숙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방향은 틀었는데 나 별로 안 바뀐 것 같아. 왜냐면 내 위치는 여기야. 여전히 여기야. 방향은 틀었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오지? 나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습관이 안 고쳐지지? 왜 내 안에 이런 정서가 찾아들어오지? 이런 고민들이 찾아들어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여기서 방향을 틀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냐? 방향을 틀었는데 틀고 나서 한 방에 사도월급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아, 날로 먹는다 그래요. 도둑놈 심보.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씨앗을 심었는데 바로 나무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고 튀어가지고 물 주고 풀 뽑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여기서 돌아서게 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삶이 너무 지긋지긋했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해서 전력질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여기로 그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여기는 보고 있는데 살기는 뒤로 가는 모태신앙들이 특히 그래요. 보긴 여길 보는데 가기는 뒤로 가는 거죠. 문워크를 하는 거예요. 문워크를.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방향을 틀어서 걷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걸음을 걷는다. 이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이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뀐 방향으로 걷는 한 걸음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한 걸음은 세상과는 그때부터 한 걸음 멀어지기 시작하고 주님과는 한 걸음이 더 가까워지는 걸음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을 걸은 것이나 여기서 한 걸음을 걸은 것이나 똑같은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편 강도가 구원받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상태, 딱 그 상태,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딱 그 상태에서 한 걸음 걷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자기 부인해야 할 게 있으면 부인하고 취할 것이 있으면 취하여 걷는 이 한 걸음, 이 한 걸음을 주님은 믿음이다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잘 믿냐 못 믿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걸은 한 걸음을 믿음으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었던 분명 복음을 들어서 방향을 틀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여전히 내 생각, 사고, 행동하던 습관 이건 쉽게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복음 모를 때 갖고 있었던 습관이 복음을 알고도 남아있으면 안 바뀌었나? 복음이 왜 이런 거 못 고치지? 왜 해결 못하나?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거 한 번에 확 꺾어서 고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세만 해도 여러분이 삐딱하게 앉아계시는 이 자세를 교정하는 데만 해도 의지적으로 결정하여 바로 이 얘기를 하면 바로 앉아요. 희한하게
제가 이 얘기만 꺼내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 뭔가 찔리는지 다시 이렇게 방금 다리 꼬고 있었던 다리를 풀고 앉아요. 정확하게 15분 있다 다시 확인하잖아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계세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이요. 우리가 죄에 친숙하게 자라오면서 살아왔었던 그 습관이 방향은 틀고 걷기로는 결정하였으나 이게 습관적인 반응으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나타난 반응이 그런 반응이 툭 나왔더라도 아니지. 이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응이지. 아유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일이지. 이런 만약 자세가 지금 고치라고 해서 고쳐 앉았는데 15분 뒤에 틀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커봐요 틀어졌잖아요 자세 다시 돌아왔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난 쓰레기야. 나는 미쳤어. 난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야. 이러고 자괴감 드시진 않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자리를 자세를 고쳐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한다고요. 어 이상한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 난 쓰레기야. 난 안 바뀌었나 봐. 난 복음을 몰라. 복음에 능력이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 지금 시계를 핸드폰 시계를 확인하지 않고 시계가 있다면 어디 있을 것 같으신가요? 보통 건물에 보면 뒤에 있겠죠. 그럼 자 시계를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뒤를 돌아서 시계를 보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 시계를 저기다 옮겨놨어요.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려줬어요. 시계 여기다 옮겼습니다. 근데 몇몇의 사람들은 금방금방 반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몇 시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뒤를 본다고요. 그럼 뒤를 봤어요. 그럼 뒤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없네. 시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기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뒤를 봤어요. 난 쓰레기요. 나는 소망이 없어. 내가 무슨 제자요? 내가 무슨 성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자학을 하고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봤는데 없네. 아 맞다. 저기다 옮겨놨지? 그럼 보면 되잖아요. 자 내가 익숙한 습관 때문에 잠깐 내 나를 돌아봤어요. 내 육적인 반응 앞에. 그러면 이거에 난 바뀌지 않았나 봐 변하지 않았나 봐가 아니라 아니지 나 새 생명이지 나 이제 이런 생명 아니지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지 라고 하는 결정으로 바로 방향을 틀면 되는데 거기에 계속 둘러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머물게 하는데 가장 사단이 잘 활용하는 게 뭐냐면 이 트라우마예요. 이 트라우마 여기에 주저앉혀서 여기서 방향을 다시 쳐다봤어요. 은혜를 알고 나서 그 이후에 잘 살다가 다시 쳐다보게 만들었고 여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속 둘러빠져 있게 하는데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가 트라우마라고요. 이거 하나 걸려들면요 못 벗어나요. 왜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새 생명을 이끌어가는 삶을 방해하고 그 걸음을 방해하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게 바로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마스터 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건 진리예요. 다 이룰 거야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셨어요. 과거 완료형. 그럼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게 실제로 주신 거라면 지금의 모든 상황과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냐?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영역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풀어가기를 시작해야 돼요. 만약 있냐 없냐로 보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 영역을 반드시 복음으로 정복하려면 결국은 복음이라는 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이 문제의 마스터 키를 들고 있으면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태도가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진단해내기 시작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통해 바뀌게 된 새 생명을 선포하고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가나안 정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이미 진지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거민은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 들어가는 만큼 너가 취하여 뺏는 만큼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왕벌을 보내서 다 정복해놨고 너가 들어가는 만큼 너의 것이 될 거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가지고 있고 가는 만큼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기에는 허슬퍼렇게 살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할 때마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이미 이루신 말씀을 모든 영역에 누릴 수 있게 되어지듯이 진리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정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드러나는 생활, 관계, 재정 이 모든 문제가 복음의 도장을 받도록 이 영역도 복음이면 되는구나 쿵 지성 이 영역도 복음이면 되는구나 쿵
생활 이 영역도 복음이면 되는구나 하고 쿵 하고 도장을 다 받아서 확실하게 네 거 만들어라 이거예요. 복음은 이미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들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영역들에 확실한 도장, 이것도 새 생명이네, 이것도 새 생명이네, 이것도 이렇게 살 수 있네, 이것도 이렇게 되어지네 하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아플 것 같아서 안 건드리고 냅두면 골맛 썩습니다. 여러분, 치료에도 고통을 줄 때도요, 고문 자체가 목적인 고통이 있고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치료가 목적인 고통인데 아플 것 같아서 피하면 그것 때문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프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해결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잠깐 아프더라도 그 영역을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으로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걸 막 끄집어내시는 것 같아요. 왜 이걸 두렵게 막 우리를 벌거벗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실 분이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숲을 뒤에 숨어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뻘거벗겨져서 두려워가지고 숨어있었을 때 그들을 굳이 불러세우신 건, 하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몰라서 주님 못 찾으셔서 그랬겠어요? 아니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굳이 부르신 건 뭐냐, 불러세우셔서 부끄럼 당하게 하시려고, 엘레네 너는 다 벗고 있어, 이렇게 해서 놀리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준비해놓으신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그 완전 자기 스스로서는 가릴 수 없는 그 완전한 수치를 주님이 가리워주시려고 불러세우시니까 주님이 드러내주실 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해를 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었으니 땡 이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경험한 이후에도 발견되어지는 그 모든 영역에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상과 오늘의 나의 현상만 보면요, 마치 내가 안 바뀐 것 같고 복음을 알았는데도 변화받지 못한 것 같은, 실제가 안 된 것 같은 정서가 계속 느껴질 거예요. 근데 보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낙심하고 난 복음 몰라,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다, 뭐 이런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내게서 드러나는 증상이나 현상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서 드러나는 뭐지, 왜 알 수 없는 분노? 아우,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용서해야 되는데 용납이 왜 안 되지?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고 싶지가 않지? 하나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정서와 감정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 있잖아요. 그럼 막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막 낙심이 느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증상이 드러나는 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증상이 안 드러나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증상 없는 그 전조 증상이 없는 병들 근데 발견했다 하면 말기인 그런 병들 정말 무섭거든요.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가 그래요. 별로 증상이 없다가 뭔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뭐가 부대끼고 뭐 속이 안 좋고 이러다 보면 딱 보는데 벌써 말기야. 느낌 이상해서 가면 말기인 거예요. 근데 초장부터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치료가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나고 정복해야 될 영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 오늘도 정복할 땅이 저기도 숨어 있었네. 가나안 땅에 난 이게 단 줄 알고 지도를 봤을 때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저기도 있었네, 저것도 내 땅, 이러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연약함들을 마주하고 거기다 다시 복음으로 도장을 꽝 하고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연약함 혹은 새로운 나의 뭔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해결하라고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네, 주님 도장 찍겠습니다, 여기에도 복음이 실제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막 와우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세요. 그냥 와! 좀 전투적인 반응으로, 어머 또 이래 말이야, 아 이런 벌써 태도가, 벌써 이러면 그 이제 느낌이 이제 이게 싸우겠다는 태도가 아니에요. 아 나 이런 거 싫어, 아 나 못해, 어려워, 헹헹 계속 헹 막 비염 소리 내면서 계속 낑낑거리고 막 아버지 이러고 있으면 막 하려가도 기운 빠지고 이래요. 뭔가 발견했다, 오케이 그냥 파이팅 넘치게 좀, 아니 이미 다 이루신 복음이라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모든 연약함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난 이래가 아니라, 오호 또 정복할 땅이 생겼구만, 오케이 내가 너 반드시 정복한다, 좀만 기다려.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긴 있어, 있는데 안 넘어가, 100번 찍을게요. 100번으로 안 돼, 1000번 찍을게요. 이 복음 내가 살아생전에 호흡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나 반드시 이 내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이 장악되도록, 내 지성, 감정, 의지 모든 영역이 복음에 장악되도록
나 끝까지 싸운다 내가. 이렇게 좀 파이팅 넘치게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면은 좀 할만 나거든요. 근데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뭐 다이나믹하게 살아요 일주일 동안? 맨날 일상 반복되시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뭐가 있냐고. 그냥 계속 만나면 먹는 얘기하고 막 어디 맛집 있다더라 거기 가자 막 거기 카페 진짜 예뻐 대박 막 이러면서 사진 찍으라 이거 말고 진짜 막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부딪혀 드러나는 모든 영역에 나 오늘도 이 영역 순종했다. 나 오늘도 믿음으로 걸었다. 이 은혜가 막 풍성하게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걸음을 박수 쳐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너도 나도 같이 함께 살자고 응원하고 격려해주면 그때부터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함께 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증상과 현상 보고 막 그거 자체에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파이팅 넘치게 왜 그 부족들 있잖아요. 막 아 막 하는 야 막 아 막 이렇게 하는 좀 마사이 뭐야? 마사우? 마따이? 마우리? 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그래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좀 파이팅 넘치게 우리 신앙생활 좀 신나게 막 재밌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냥 사단이 그런 영향으로 자꾸 주저앉히려고 그러면 내가 다른 말은 들어도 네 말은 안 듣는다. 내가 수십 년을 네한테 속아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거 이뤘다고 하는 이 복음을 알고도 내가 너한테 속아야 되겠냐? 절대 안 된다. 원펀치 쓰리강냉이 사단에게 네 말 안 듣는다. 내 너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이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싸울만 나요. 왜냐면 일단 승리는 보장되어 있죠. 하기로 결정만 하면 승리는 보장된 싸움이라고요. 내가 잘 싸우냐 못 싸우냐의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취하는 만큼만 내 것이 된다고 한다면 갈렙처럼 나와야죠.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달라는 대로 다 내 거 된다는데 하나님 내 지성, 내 감정, 내 의지,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영역 구석구석 복음이 실제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결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이 트라우마 건드려가지고요. 그때 감정 불러일으켜 세우고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기억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는 그나마 해석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만났으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조절을 하면서 살아서 그렇게 후회가 될 만한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문제는 예수님 없이 살았었던 기억 안에 그대로 저장되어버린 기억들이 있어요. 이 기억을 건들면 해석할 근거가 없어요. 왜? 그때는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게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야 내 머릿속에. 이걸 콕 찌르면 그때 막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자아의 반응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예수님 몰랐을 때 그 옛자의 반응 있잖아요. 옛습성. 이거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 막 하못하면 죽다 살아날 뻔했어. 이거 막 죽은 후에 십자가 막 가다가 중간에 낑겼어. 통과 못하고 낑겼어.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이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BC와 AD가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이 나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잖아요. 이 BC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이 BC를 건드려버리면 내가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이 BC를 설명해 주셨어요. BC의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풀어지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깨어지는 역사였다는 걸 알고 읽어야 구약이 읽히는데 구약을 떼놓고 보면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한번 진짜 새해 한번 작정하고 말씀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다 해갖고 시작하면 항상 둘러빠지는 마의 구간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갖고 읽을만 한데 그 레위기만 들어가면 미치겠는 거야. 자색실, 홍색실, 빨간실, 노란실, 막지실 몇 규빈, 이거 몇 규빈, 몇 규빈, 몇 규빈 물동이다 뜨고 보인다고 양 잡으러 하는데 양 잡는 얘기만 계속 나와.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이걸 계속 얘기하면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 내년이 돼갖고 다시 창세기부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정통하신데 레위기 이후부터는 처음 듣는 인물들이 많아.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애야? 뭐 느헤미야? 왜 이름이 다들 비슷비슷해? 그 성경을 듣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했는데도 생소한 사건들 이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에 관련된 인물들은 굉장히 잘 알아. 근데 그 외의 인물들은 야엘이 누구야? 야엘? 야엘? 뭐 무슨 말이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잘 모르시겠는 거기 둘러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찌됐건 사단이 계속 그 영역을 건들고 붙들어서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AD를 제대로 살려면 BC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BC를 해석해야 AD가 풀려요. 여러분, AD가 신약만 존재했으면, 그러니까 신약만 존재했으면 절대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이 역사와 예언들과 약속을 근거로 풀이된 거라는 걸,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구약이 존재하니까 신약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을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됐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이후의 기억들로만 살아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기억들도 예수님으로 풀이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아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그냥 저장해 놓은 채로 건들지 않고 냅두니까 사단은 어디를 자꾸 건들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황들과 사건들을 자꾸 기억하게 만들어서 그때 감정들로 반응하게 만드니까 못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가야 되는데 나 분명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못 나아가고 거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절대 그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BC를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때가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가 없다고 하셨어요. 병들었다는 걸 자각해야 의사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증상과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사를 찾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병든 자라는 걸 자각하게 됐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각한 순간은 은혜인 거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런 게 드러났어, 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병든 자인 걸 자각하니까 의사를 찾듯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자각했다는 거잖아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으니 이 연약함 잘한 짓은 아니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서 수정되어야 되겠지만 이것마저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도 은혜로 저장해야죠. 그럼 내 연약함을 발견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나는 안 돼가 기억 생각나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억나야 돼요? 은혜가 떠올라야죠. 이런 날 사랑하셨다고? 이런 날 품으셨다고? 이런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은혜로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역에 은혜가 아닌 곳이 없으니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요걸 해결 안 하고 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 요걸 그리스도로 해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걸 냅두시면 절대 그 이후의 걸음이 제대로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죄였던 곳에, 죄가 죄인 곳에 은혜가 정말 그 영역을 제대로 해석해 놔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던 그 은혜가 그 영역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죄인됨을 발견할 때마다 그 은혜로 바로 결론이 내려져요. 이런 죄인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죄인이 나를 품으셨다, 이렇게 이게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훈련하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것들을 교제하시고 이것들을 풀어가시면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을 막 풀어내셔야 되는데 모여서도 그냥 밖에서 하는 얘기랑 별다를 것 없는 이야기를 만약 하고 있으면, 아니 정의할 얘기 없으면 그것도 하셔도 돼요. 돌아가서 또 밥 먹는 얘기하는 사람들 정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먹는 얘기도 할 수 있죠. 맛있는 얘기. 저희 지체의 그 사역자들도 먹으면서 먹는 얘기를 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핵심 주제는 믿음의 삶이어야죠. 이렇게 되어지면 나눌 간증이 많아진다니까요. 멈추지 않는 간증이 생겨요.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막 새로운 은혜들이 계속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제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모든 트라우마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완전 정복이 가능하다. 어쩌면 우리의 현상과 증상과 싸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분노가 일어났어.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그러면 질투가 일어났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질투하면 안 돼, 질투하면 유치한 거야, 이러면 안 돼. 미운 감정이 들어.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증상만 싸우니까, 증상 갖고만 싸우니까 증상을 계속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은 계속 내버려 둔 채로 증상과, 그러니까 수도꼭지 물 틀어놓고 밑에 물만 계속 닦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안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잠가야죠. 이 원인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아, 거진 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고 표정 갑자기 돌변해. 나 시커맸네.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놀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 이걸로 붙들어서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뭘 못하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하고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속셈이에요,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나를 거기다 틀어잡게 만드는 그놈들하고 싸울 싸움이지 내게서 일어나는 증상하고 싸워서는 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찾아 복음이 모든 영역에 실제가 되는 일이 진짜 어려울 수 있는 게 복음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마다 실제가 되어지면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자꾸 사라지게 되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요. 여기도 도장 찍고 여기도 도장 찍으면 그렇게 줄어드니까 사단이 자꾸 교묘하게 장난질을 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발견한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원인을 찾는다고 해도요, 자신의 트라우마를 아는 사람은 자꾸 별것 아닌 것에도 트라우마 탓하면서 자꾸 거기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혼나야 되는데 혼나서 내가 혼내려고 일로 와봐,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그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려면 어머 그 표정, 어 나 예전에 아빠한테서 어 나 옛날에 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자꾸 트라우마 뒤에 숨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인 줄도 알면서도 그게 자꾸 종종 이게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뒤로 숨는 거예요. 그 기억들 뒤에 연약함을 합리화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매여서 끌려다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용하게 생각, 방패 삼아서 자꾸 그 뒤로 숨는 걸로 사용해서 버릴 수 있는데도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모르는 사람은요, 재밌게도 알려줘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도 아니라는,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트라우마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건강하다는 거야. 난 너무 괜찮다고. 난 아무 문제 없다니까. 이래가지고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자꾸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과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전에 경험했던 나쁜 기억들,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큰 사건으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빠로부터 혹은 이성 친구로부터 혹은 남매 관계, 형제지간에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이나 그런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해석이 안 된 채로 그 사건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아요. 왜냐면 이걸 건들 일이 별로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딱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별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어. 그럼 이때 일어났었던 분노가 갑자기 이 사람에게 쏟아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미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통 그런 기억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시받고 외면당했던, 그리고 나의 똑부러지게 말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막 이용을 당했거나 막 집에 가서 이불킥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심한 사람들은요, 막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네 아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곱씹어 생각하고 보니까 어 이거 나 무시하는 것 같네, 어 약간 무시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갑자기 집에서 이불킥하기 시작해요. 그걸 막 어려워서 밤 지새우고 그 상황을 다시 머릿속으로 연출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다시 그런 질문하면 나 이렇게 대답해줘야지, 이런 말로 대답해야지 이러면서 막 상상하면서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써요. 그러면서 막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해서 이용을 당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이성의 불건정한 생활로 상처를 받았거나 깨진 가정, 여러 가지 분명 트라우마, 좋지 않은 기억들이 남아있는데 이걸 뭐 트라우마까지? 뭐 이걸 그렇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라고 그냥 살짝 덮어놨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 의해 건드려진 거예요. 그게 딱 건드려지면 미친 듯한 막 반응과 이해할 수 없는 정서들이 막 내게서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질투나 분노를 표출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인정을 하지 않거나 그걸 떠올 연관지어서 생각을 못하면 얘가 문제라고, 지금 얘가 얘 때문에 지금 내가 화난 거지 예전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하고도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내게 문제가 없고 나를 이렇게 반응하게 만든 상대방의 잘못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생기게 된 트라우마요.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좋지 않은 기억을 은혜로 재해석하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시덥지 않은 일이라고 넘겨버려서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걸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겼는데 베드로가 팔아넘기고 나서 팔아먹은 사인이 뭐였냐면 닭이 꼬끼고 우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건이 예수님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그 배신했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주님이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사도로 살게 하신 이 은혜로 그 팔아먹었던 시간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걸 들을 때마다 은혜겠죠? 그렇죠? 다 구름소리 들으면 그래 내가 어떤 놈이야 내가 어떤 사랑받은 놈이야 조금만 힘들다가도 다 구름소리가 꼬껴 이렇게 들면 그래 내가 그런 은혜 받은 놈이었지 이러는데 만약에 예수님 팔아먹은 것으로 끝났다 그럼 다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렇죠? 빡! 내가 꼬껴! 하면 막 그냥 가서 그냥 모가지를 그냥 바로 가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그게 떠오를 때마다 숨고 싶고 두려워지거든요 그 기억이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면 은혜로 기억이 저장이 되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은혜로 풀어지지 않고 해석이 안 돼 있으면 수치스러운 과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탁 모가지 비틀고 다녔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 가도 빡! 그러면 빡! 빡빡빡빡빡빡 이러면서 그냥 모가지 붙들고 막 다녔을 거란 말이야 베드로는 이렇게 된다고 이런 정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예수님으로 기억되지 않았었던 그 모든 기억들 안에 담겨 있었던 그 부정적인 기억들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들이 예수님으로 다시 풀어져야 돼요 이게 만나서 다뤄져야만 그 영역이 오늘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래 이렇게 신실하셨던 분이시지 라고 하는 신뢰로 따라 나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영역을 계속 같이 찾아가면서 말씀하시 찾아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재밌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막 대뜸 그냥 사랑해 용서해 너 왜 그렇게 반응해 너 그 잘못한 거야 자아의 반응이야 죽어야 돼 너 안 죽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정죄와 판단만 되지 근데 이거 싸워본 사람은요 그걸 싸우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정죄 판단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구나 그래 아프더라도 드러내야지 드러나서 은혜로 매듭 지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막 끈끈해지는데 이거 뭐 그냥 여유롭게 그냥 뭐 너는 사랑해 니는 왜 사랑 안 해 이러면서 전신갑주 입고 싸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신앙생활에 복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생기게 된 트라우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넘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복음 이전에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넘어간 트라우마가 남아서 현재의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잘못을 더 극대화시켜서 이전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 무시하는 것 같네 이전에 이 사람들도 나 그런 식으로 무시했었는데 이것까지 더해져서 이 사람한테 쏟아버리니까 이 사람은 당황스러운 거야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해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나도 몰라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근데 너가 건드렸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안 건드렸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고 너가 안 건드렸으면 나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이 아니야 특히 부부 사이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많아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해줄 때가 있는데 하면은 대부분의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당신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서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 사랑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으나 그런 충분한 사랑이 없이 사랑의 부재를 경험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기억들까지 더해져가지고 과하게 이 사람에게 막 쏟아내는 반응을 보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아 잘못하셨네요 이거 자잘못이 아니라 먼저 잠깐 따로 잠깐만요 혹시 잠깐만 조금만 마음 진정하고 이전에 한 번만 떠올려 봅시다 이전의 과거들 이전의 생각들 한 번만 잠깐만 떠올려 봅시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받고 싶은 정도의 농도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으로 저장 해석을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것도 왜곡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편협하고 왜곡된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아빠가 진짜 나쁜 아빠야 어? 아빠는 뭐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고 아빠가 해주는 밥 처먹고 있으면서 어? 그러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해놓은 저장해놓은 기억들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런 기억들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설령 그것이 상대방의 문제인 것이 확실하고 잘못한 게 맞다고 치죠 만약에 그게 복음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이었으면 그때 복음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똑같이 갚아주라고 복음이 이야기하던가요 아, 나한테 트라우마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100% 잘못한 거야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100% 잘못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줘라 너 욕먹었냐 너도 욕해라 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시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싸대기 맞았냐? 두 배로 갚아줘라. 어? 이렇게 해갖고 주님이 그렇게 대응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그런 기억이 없었더라면 복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그의 반응과 상관없이 난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 안에서도 계속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죠.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적용할 땐 자기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을 안 찾고 남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을 들이대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요. 어디 가면 어디 여자가? 남편 이제 자매들은 이제 눈을 치켜뜨면서 아!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어! 이러면서 이제 막 눈에 불을 켜고 서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은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만 순종하면 돼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복종하면 사랑하겠다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반응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억들이 자꾸 건드려지면 이걸 못한다고요. 욕을 진단하고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인정하지 않은 채 별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 영역에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은 채 남겨놓은 그 찌꺼기들이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관계, 생활, 영역에 묻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증상과 현상은 그냥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뭔가 부어올랐다, 뭔가 있다, 그럼 염증이 있다거나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과 현상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고 그냥 넘겨버린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기억들과 영역들을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 드러내 주셔서 이 영역마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억되어 저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방패 삼아서 자꾸 숨고 또 자신의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진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다시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을 알기 전과 후로 나눠서 요 예수님을 알고 난 후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기억들로 주님 그러다가 저 예수님 만났어요 뭐 이런 기억들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기억들은 그런 기억이 없단 말이죠. 은혜로 해석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념의 분기점으로 나누어 보고 나서요 복음을 알고 전 알기 전의 영역들 이전에 예수님 없이 잘못된 정서 부정적인 감정 좋지 않은 기억들로 그냥 저장되어 있었던 그 영역들을 덮어놨을 텐데 이 트라우마가 제대로 복음의 실자가 되지 않으면 오늘의 걸음과 삶에서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영역을 끄집어내놓고 그 사건과 지금 기억 안 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드러내서 이 영역을 그래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예수님 만났지 내가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이때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을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소망하는 계기가 되었었지. 이런 식으로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으로 다시 그 영역도 다시 해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을 저장했을 때 곧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면 이전에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고 안 좋은 감정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떠오를 수 있게 이 영역을 드러내서 다시 저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시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생각. 이 생각은 복음을 알게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영적으로 고민도 하고 믿음을 써보려고도 할 거예요.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무시받으면 어때? 은혜 입은 죄인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옛날에 무시받았던 기억들 있잖아요. 그 기억들이 찾아 들어오게 됐을 때 복음을 듣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대하던 태도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시작된 그 감정들 좋지 않은 감정들 그 기억에 묶여서 오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왜 싸우게 되어졌냐? 그 안 좋았던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드러나게 돼서 이 사람이 이걸 건드려버려서 그냥 그때 기억들로 이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요즘 막 교단도 쪼개지고 교리도 조금씩 다르고 조금만 다르면 서로 깎아내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마지막 순간에 야 예수님 부인에 여기까지 갔다고 칩시다 대한민국에서 야 예수님 부인에 너 그럼 내가 살게 해줄게 너 안 그럼 죽어 이 상황 되면요 여기 있는 모두가 어느 교단 어느 교리 어느 교회 다녔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아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야 내가 아무리 그지같이 살았지만 예수님 부인하는 건 아니지 야 그것까지는 아니지 야 아무리 우리가 망난이었고 한국교회 개판이었지만 야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마지막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 아니겠어요? 이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우린 서로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고민하기보다 이전에 좋지 않았던 기억인 트라우마와 그 생각들을 복음 이전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그냥 다 덮어놨었던 그걸 드러내서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으로 해석을 해놓으셨고 다시 기억을 저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오늘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나를 숨기게 만들었던 수치스러운 과거로 기억되지 않았고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은혜의 도구였다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그 가시를 만날 때 아픔으로 기억되지 않고 은혜로 기억되듯, 이런 식으로 모든 시간들, 지난 시간들에 대한 과거의 트라우마들을 재저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그 영역에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기억들, 좋지 않은 감정들, 기억들을 거기에다가 묶여 있었는데 자유를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나를 더 이상 올가맬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더 이상 나한테 발목 잡을 수, 그 기억마저, 나는 그때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로만 해석돼도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살피지 않으셨던 시간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인생이 되겠냐고요. 자유를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무시받았다면 무시한 자들을 놓아주셔야 돼요. 이런 기억 속에 부정적인 사람들, 제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막 분노가 치밀었던 그들을, 그들 그놈들 잘 살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잘 사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살겠죠? 뭐 아무튼 그럼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만 그래. 나만 거기에 그 기억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에 계속 올가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제 오늘 믿음을 이미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 놓아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기억을. 그 기억을 다시 저장해. 은혜로 다시 저장해. 이 영역은 더 이상 나를 발목을 잡을 수 없는 영역이다 하고 저장이 돼야 그 영역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기억에 대해서도 자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실하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까지 전부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복음이 실재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 모든 영역들을 다시 들춰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복음으로 정복하고 확실하게 도장 찍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좋지 않은 기억들로 저장되어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재, 가정에 화목하지 않았던 가정, 이성의 어떤 불건전한 관계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 이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그 다음에 상처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그냥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렸던 그런 기억들 이렇게 슬쩍 덮어놓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 이거 덮어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 골마 썩어요. 드러내셔야 돼요. 들춰내셔야 돼요. 들춰내서 조금 아프고 막 쓴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이 영역을 통해 그래,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병든 줄 몰랐지. 병든 줄 몰랐으면 이걸 치료해 주실 분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겠지. 그래, 그것마저도 은혜다. 이렇게 은혜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유대인이 극히 꺼렸던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되던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고 그 수가성에서조차 외면받던 여자였어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무시하고 깔봤는지, 이 여자가 왕따가 돼가지고 얼마나 자기도 느껴질 정도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게 느껴지니까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올 정도니 말다 했죠. 그게 직접 느껴질 정도였어요. 은근히도 아니에요.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 경제활동이라도 뭐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마 이 수가성 여인은요, 젊어서는 여러 남자의 마음을 울렸을 아주 세속적으로 아주 이쁜 여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다섯 번이나, 그냥 한 번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과거로 남을 수 있는 그 시대에서 다섯 번이나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남자가 계속 꼬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딱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상한 단어만 생각나갖고 좀 경건한 단어 없나? 자꾸 왔구만 생각나가지고 얼굴이 반반하게 세속적으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야, 그게 사람들이, 왜냐면 계속 들러붙었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남자들의 마음을 들었다놨다 했을 만큼 세속적인 외모나 매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아시겠지만 막 여자 남자들이 들러붙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로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겠죠. 막 들러붙고 구애하면서
나 진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막 다가왔겠죠 그 여자에게. 그리고 진짜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꿈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또 그 사랑을 목말라서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목말라서 또 들러붙는 남자들에게 또 마음을 내어줬다가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이제는 마음이 점점 다치고 상처가 자꾸 기억이 나려고 하는데 끝까지 구애를 하고 쫓아오니까 또 받아줬겠죠. 그리고 또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다고 적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다가와서는 결국 그런 정서 있잖아요. 마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정서. 이런 정서에 느껴지니까 남자들에 대하여는 약간 부정적인 기억들과 이런 정서들로 마음이 이렇게 확 굳게 닫혀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왜곡된 기억들이 남아있어. 사랑하면 자꾸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 네가 사랑? 사랑한다고? 이런 기억들로 막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죠. 부정적인 사랑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안 되니 다른 사람 만나고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한 것으로 봐서도 세속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여자였던 걸 짐작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결혼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받고자 했었던 사랑은 없고 너덜너덜해진 몸뚱이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이 거기에 남아있게 되어진 거죠. 아마도 이건요 수가성 여인에게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낙심할 대로 낙심해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 만약에요 진짜 정말 막 눈치 보는 그런 성격이었으면요 그냥 그 성을 떠나도 떠나야 될 텐데 그냥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니네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사람에 대한 환멸, 남자에 대한 환멸, 그냥 마음을 확 닫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냥 닫으니까 뭐라고 하든지 떠들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물기로 그냥 시선 신경 안 쓰이고 제일 뜨거운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혼자 물기르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이요. 물을 기르러 혼자 나오게 되어 살긴 살아야 되겠으니까 혼자 그러고 나와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요 이 여인이 얼마나 트라우마 안에 갇혀 있었는지 날선 경계심으로 예수님을 밀쳐내요. 남자니까 유대인인데다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경계하면서 밀쳐내려고 해요. 물을 달라고 했더니 유대인이 보아하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외간 남자 여자인 것처럼 보이는 저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날선 경계심으로 예수님을 밀어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해서 그녀의 트라우마를 딱 건드려내세요. 막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를 이렇게 툭 건드려내죠. 예수님 없이 지금부터는 예수님으로 기억될 기억들만 남아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이전의 기억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살아왔었던 그 기억들을 툭 하고 걸쳐내는데 가장 뚜렷하게 있었을 트라우마, 각인돼 있었던 트라우마 그걸 건드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서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내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건드려내시는데 남편 없습니다! 막 이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까 결혼한 거 아니니까 너 결혼한 그냥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게 네 말이 참이다.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 트라우마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세요. 너는 사랑 받고 싶었는데 넌 계속 사랑을 요구받았었지. 너 그렇게 계속 요구받으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랑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랑으로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 요구받았었지. 근데 나는 진짜 난 너에게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 여자야 나는 너에게 진짜 바라는 게 없어. 난 너에게 정말 주려고 왔어. 다른 게 아니라 너에게 줄 게 있어서 왔어.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나 주려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그래 의심도 되겠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줄 것처럼 왔다가 그렇게 널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고 다 떠나갔으니까 지금 내 말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 의심이 될 만도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왔으니까 아마 나에게도 경계를 풀기가 쉽지 않겠지. 근데 진짜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주려고 왔어. 난 너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 진짜 너희가 구했던 그거 주려고 왔어. 모든 사람이 너에게 요구만 하고 이용하기만 했었지. 난 그렇지 않아. 난 얼마든지 이용당해 줄 수 있어. 난 너가 기대한 그 사랑 그 이상 다신 그 사랑에 목마르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을 난 너에게 줄 수 있어. 그가 남편을 건드려서 떠올랐었던 트라우마 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사랑받고 싶었던 욕구였거든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모두가 다 누구도 날 그렇게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해줄 것처럼 다가왔다가 이제는 아무도 날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가 날 이 너덜너덜해진 몸뚱이 수가성 모두가 날 외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분위기 안에서 누가 날 그렇게 사랑해 주겠어? 그런 사랑은 없다 여기고 살아가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주마. 너 받고 싶었으나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랑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그래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래서 메시아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 증언해 줄 수 있는 요소들 이 과거를 그냥 메시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알 수 없었던 과거잖아요. 약간 신비한 영역을 드러내 주세요. 예수님이 나 믿을 만한 대상이야. 그래서 선지자시군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그 목마름을 딱 건드려내니까 제가 예전에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오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알려주시는 분이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근데 나는 어차피 이방인이고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이니까 나는 거긴 갈 수 없겠지만 그분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실 분이 온다고 하셨는데 이 목마름이 탁 건드려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왔어. 그리고 너가 구하였으나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사랑 내가 줄게.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여인의 모든 트라우마가 사랑 받고 싶었느나 받을 수 없었던 근데 그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어. 나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 그 사람들은 진짜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었구나.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걸 통해서 더 목마른 그 목마름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만나니까 완전히 그 영역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장 피하고 가장 두려워했었던 그 영역으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더 사람들 앞에 서기를 꺼려했었던 그 여자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이야기해주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 과거의 그녀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그녀의 선포가 그 성읍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게 뭐냐 누구냐 도대체 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놀래서 뛰쳐나오게 되고 그 성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라.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요 주님이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했었던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줬었던 그 사람들과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을 받고자 했으나 누구도 날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용납을 하려고 했으나 용납되어지지 않았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용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덮여 있었던 기억들 조심스럽게 주님이 다가오실 거예요. 이거 해결하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거 해결하고 가자. 그 아팠던 기억 알아. 그 아픈 줄 알아. 그 기억들,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성으로부터 받았던, 그리고 수많은 상황과 관계 안에서 얽히고 설켜도 받았던 상처나고 스크래치 났었던 이 영역들, 그 드러내자. 드러내서 내가 제대로 해결시킬게. 너가 거기에 사랑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어? 내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덮고 가지 말고 드러내서 도장 찍고 가자. 부부 사이 안에서 남편에 대한 상처 여러분 진짜 남편 되신 우리 주님 그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 기억들을 은혜로 다시 해석해 주실 거예요. 그걸 안 들쳐내려고 막 문 걸어 잠그고 붙들고 매달리지 마세요. 기억을 들쳐내셔야 돼요. 좀 아프시겠지만 오늘 들쳐내시고 그 영역에 확실한 도장 찍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걸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트라우마 그 자체인 그 사마리아 수가성은요 그 지난 시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재해석되고 나서는 그 수가성은 트라우마 아픈 기억의 현장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하고 오히려 그 기억이 은혜로 매듭지어져서 수가성은 그 여인에게 은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난 그 물 기르던 우물가는 항상 홀로 내버려진 홀로 내쳐진 그냥 내 비참함의 상징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기억 속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그 우물은 그런 비참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AD는 제가 걱정 안 합니다. 예수님 만난 직후에 여러분의 기억에는 제가 뭐 따로 개입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오셨던 삶이실 테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정말 제대로 내 의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인정하게 된 그 기점은 있으실 거예요. 그 이전의 기억들 있잖아요. 그 이전의 기억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에 그 이전에 BC였던 내 기억들 속에 있었던 여러분의 상처, 트라우마. 성경에는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행음하다 잡혔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트라우마도 들춰내세요. 생계를 위해서든 실제 자신의 정욕 때문이든 매춘을 하던 그 여인이 붙들려왔어요. 붙들려와서 매춘을 하던 중에, 성행위를 하던 중간에 잡혔으니 옷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로 대충 걸치고 끌려 나왔는데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둘러싸서 반쯤 벌거벗겨진 채로 거기 처박혀 있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기억이겠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떤 놈들은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는 거죠. 밤에 같이 뒹굴던 놈들도 여럿 있는데 벌건 대낮에는 마치 자기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순결한 것처럼 자기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환멸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증오할 만한 그런 트라우마로 남았겠어요. 근데 그녀에게 그때, 그 여인에게 그 사건은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그 기억 속에 개입을 하셔서 그때 그 사건을 은혜로 결론 지어주셨거든요. 그 기억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절대 좋지 않은 기억, 즉 트라우마로 결론 내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남기신 은혜가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때, 그때를 기억하면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런 꼬라지로 있었던 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자꾸 생각날 거예요. 그때 기억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러셨거든요. 여자야, 사랑한 딸아, 널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다신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정죄하지 않아. 난 널 그렇게 보지 않아. 예수님 없었으면 완전 사람하고 척을 지고 환멸을 느끼고 사람에 대해 경멸하게 되어질 아주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을 그때 그 사건이, 예수님이 그 기억 속에 돌아오시니까 은혜의 기억으로 재해석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억, 모든 생각나게 되어지는 모든 사건과 기억들 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 아픔으로만 남아있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들춰내셔서, 예수님 저 이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만약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끄집어내 달라고 구하세요. 워낙 그거 들춰내고 싶지 않아서 깊숙이 갖다 놓은 거예요. 보통 트라우마로 남은 기억들은 어설프게 덮어놨을 거예요. 아마 기억에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가정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혹은 폭행을 당했던 거나 폭력을 당했거나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거나 부부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로 어려워한다거나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노출되어진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거나 그런 기억들 속에 수없이 남겨져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생채기가 나아져서 누구라도 그거 건들기만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들어왔었던 그 영역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영역에 예수님의 기억으로 다시 저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기억 속에 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 주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계셨었군요. 그런 날 포기하지 않고 계셨었군요.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난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구했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었군요. 주님으로 그 기억들이 다시 저장이 되셔야 돼요. 아픔과 압니다 여러분,
아픈 거 알아요. 그게 상처가 돼서 드러내고 싶지 않으신 거 알아요. 근데 그 영역에 자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안 그럼 여러분 계속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쳐내세요. 들쳐내시고 절규를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셔도 좋으니까 이 시간 그 영역 확실하게 도장 찍고,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괜찮으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도장 찍고 가셔야 돼요. 이 시간 이후에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하나님 절절하게, 하나님 제 기억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기억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 모든 과거와 오늘까지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 없는 기억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억에 완전한 은혜로 결론 내려주실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 없는 하루가 없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하루가 없게 하옵소서. 주님 제 기억 속에 주님 없는 순간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여 주님 없는 시간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모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전부를 해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주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없는 시간이 없게 없어서 주님, 주님의 기억들을 들춰내주셔서 주님 없었던, 주님을 모르던, 아니 보지 못했던 주여 그 은혜를 그때도 날 살피고 계셨음을 주여 알게 없어서 보게 없어서. 주님 성경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가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기억이 없던, 하나님 좋지 않았던 기억들 주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드러내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그 은혜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여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인생에 따라 순간도 예수님 없이 있었던 기억들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기억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론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복음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드러낼 수 없었던 우리의 과거들을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긴 것 같이 들춰내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살게 하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걸어먹는 약한 사람아 너는 떠나가 면할지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생명을 주여 이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치유가 되시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나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여 주여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또 살게 하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여 살게 하옵소서. 메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주의 말씀으로 이 교회 된 성도들 살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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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게 없어서 주여 다시 일어나게